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바뀌죠. 변화하고 변질되고 유행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풍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뭐그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될 것들도 함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우연하게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흑백 사진들을 몇장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진들을 보면은 많이 좀 숙연해지죠. 당시에 20대가 지금 이제 80대 정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10살 정도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대부분은 그 시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억할 뿐이고, 뭐, 그야말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경우도 되게 학자들은 10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상처라든지 상흔 같은 것을 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구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방만한 지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대부분 나라들이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야무진 국가라는 것은 그런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선대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야무지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참 부족하죠. 예. 우리 민족 자체가 좀 과거를 좀 빨리 잊어버리는 속성도 있지만 교육의 힘이라는 것도 결국 간과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흑백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여기가 남대문이나 아니면 동대문 같네요. 예. 민주 역적 몰아내자. 자유 정의 진리를 뭐 유지하자. 이런 거겠죠. 여기 보면 되게 대학생 같은데, 예, 동대문 같으면은 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자유, 정의, 진리. 예, 자유, 정의, 진리. 또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진을 보다 보면 가장 가슴이 뭉클한 경우가 이 사진입니다. 부정선거 몰아내어 민주정의 바로잡자. 신민당, 황성군당. 불탄표를 찾아내고 부정원흉 처벌하자. 예. 이 당시에 이제 살았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런 게 선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마산에서 항거하다가 최루탄을 맞고 이제 죽었던 김주열 씨 사건이고요. 결국 이제 4.19 얼교로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경무대를 떠나가지고, 이게 다 이제 환송하시는 분들이래. 당시는 이제 김포공항이 있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해서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르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이제 국제 무역 관련된 엘리트였던 최인규 씨가 이렇게 뭐 당시에는 아주 엘리트였죠. 그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러 사람 가운데 최인규 씨하고 곽영주 씨만 죽음을 당했고, 현재 중앙일보의 사주인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사형을 면하게 됐죠. 이게 이제 사형 현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가끔 보면은 참,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동시에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늘이 정말 어렵게 오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저희 영상을 보고
그렇게 기계가 넘치던 국민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바뀌죠. 세월도 가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런데 참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갖고 오늘까지 오게 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